아, 현우가 저거 씨앗 해가지고 구멍에 넣어봐. 씨앗 해가지고, 잘했어. 일로 와봐, 한번 해봐. 일로 와봐. 곰치 씨, 현우가 쌀놀이 하는 것처럼 씨 해가지고, 그렇게 씨를 잡아서, 곰치 씨를 구멍에 넣는 거야. 아니, 여기다 넣는 거, 여기다. 그거 여기다. 그렇지. 아니, 구멍에다 넣는 거, 여기다. 여기다 넣나, 여기다.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됐다. 됐어, 이제. 아이, 잘했어. 현욱이 씨 어떻게 했어? 씨 어떻게 했어? 씨 어떻게 심었어? 씨 어떻게 심었지? 아, 이렇게 심었어? 잘했어. 이거 이제 나중에 좀 현욱이 씨 심으면 곰치가 되는 거야. 나 지금 곰치 버릇도 있잖아. 틀리 땀났다, 이거 덥지. 아침에 이게 다 흙이 얼어가지고 넣는데 애 먹었네. 아. 근데 좀 이거 심는 게 일이겠다, 그쵸? 심는 건 이제 아줌마들 사서 하는데. 그렇게 했어? 아줌마들 시켜봤는데, 아줌마들하고 하면 씻기 쉬운데, 싹이 안 나와, 너무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아, 이것도 집어넣는 것도 깊이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게 땅이 넣어야 있구나. 되거든. 약한 10분 만에 한 판이 다 완성이 돼 가는군요. 한 판당 10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128개의 구멍입니다. 완성이 다 됐습니다. 뭔가 이게 파야 파. 나중에 곰치가 모종이 됐을 때도 동영상을 자주 촬영을 해서 곰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께 동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주에서 곰치를 약 1톤 이상 재배하는 풍리산 조농산 농가였습니다.